유교 현판 이야기.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이자 평생 초야에서 학문과 지조를 지켜 계문 삼처사의 한 분으로 일컬어진 안동시 서우면 교리에 있는 권호문 선생의 당호인 관물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송암종택은 앞부분의 대문체와 뒷부분의 안체의 본체, 바로 옆에 보이는 관물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물당은 문화재 자료 제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관물당은 1569년에서 1570년에 걸쳐서 송암 선생의 조카인 권도가에 의해 건립되어집니다. 이때 송암 선생은 서울에서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서재를 관화재, 그리고 당호를 집경당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퇴계 선생에 의해 집경당의 당호를 관물당으로 고쳐 부르게 됩니다. 뒤에 보이는 관물당기를 보면 사물을 관찰할 때는 마음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이치로서 보는 것만 못하다. 만약 이치로서 관찰할 수 있으면 만물을 훤히 통찰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질 것이다 라고 하여, 관물의 의미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암 권호문 선생은 약간 무렵에 퇴계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며 1561년 그의 나이 30세 무렵에 진사가 된 뒤 학행으로 천거되어 집경전 참봉, 내시교관 등에 임명되나 일체 벼슬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는 벼슬을 단념하고 이청성산 아래에 무민재를 지어놓고 평생토록 자연에 묻혀 학문을 강론하며 생을 마치게 됩니다. 퇴계 선생은 그를 맑고 깨끗한 산림처사의 풍모가 있다라고 격찬하였고, 그의 버신 서예 유성용도 그의 추모시에서 일생의 행적을 살펴보건대 백세의 스승이 될 만하다라고 존경을 표했던 것입니다. 이곳은 송암 권호문 선생을 모신 청성서원입니다. 바로 그 뒤편에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송암 권호문 선생은 병세가 위독해지자 일체 문병을 사절하고 그의 장남 권행가에게 초상은 검소하게 치르고 비가르 안면에는 청성산인 금모지 모라고만 쓰도록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관물당의 현판의 의미를 통해 큰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교 현판 이야기, 한국국학진흥원의 권진호입니다.